1970년 4월 22일 새벽기도. 때릴 바엔 이 몸 때려 그 괴로움 주시옵고, 눕힐 바엔 이 몸 쳐서 눕혀주심 원합니다. 죄 범한 몸 그 어딘들 피할 곳이 있사오리, 알몸으로 내맡기고 다 받으려 하옵니다. 청년아 일어나라. 청년 몸이 왜 누웠나.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일꾼 없어 탄식할 때,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러 쓰시옵고 주님 소원 부르소서. 아멘 아멘 할렐루야. 인생은 돌돌 말아진 한 권의 두루마리 책과도 같습니다. 22페이지에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전개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이라도 했으랴. 그동안 수없이 수없이 청년아 일어나라. 때로는 목이 찢어지고 상처나도록 소리소리 질러보았지만 묵묵부답이시오. 내가 더 사랑하냐. 내 아들을 내가 더 사랑한다. 이 말씀 외에 페이지는 바뀌어도 내용은 동일한 채 23년이란 긴 세월은 흘렀습니다. 통나무가 되어버린 두 다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, 아버지여 보시옵소서. 주여,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자의 두 다리 외다. 사랑 외에 다른 것을 모르시는 아버지여, 좋은 이유가 있으시겠지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버지여, 주 예수여, 다리까지는 너무 황송하고 두 손이라도 온전한 자유를 주소서. 주여, 이 일만은 철모르는 아이같이 마구 때를 씁니다. 용서하세요.